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얘들아, 오늘 우리가 뭐 할 건지 알아? 뭐 할 건데? 우리가 로블록스 이 스킨, 이 캐릭터를 쓴 지가 너무 오래됐어. 그건 맞지. 그래가지고 조금 질리던 참이었잖아 얘들아, 그치? 그치. 근데 어떻게 꾸며야 될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캐릭터를 꾸며주는 건 어떨까? 괜찮지? 좋은 생각이네. 완전 그래서, 완전 좋아. 나는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얘네들을 믿으란 말이니? 아, 그래서 마음에 들면 어? 내가 그 스킨 입을 수도 있는 거고. 맞나? 그치 그치. 그러면은 한번 한번 꾸미는 시간 좀 가져볼까? 그래. 자, 여러분들 이 게임은요, 이 카탈로그 들어가면은 자유롭게 이렇게 머리나 옷을 이렇게 입어볼 수 있는 게임인데요. 그래서 멤버들을 한번 다 꾸미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뿅. 야 얘들아, 다 꾸몄냐? 멤버들 꾸몄지. 멤버들 다 꾸몄어? 다 했지, 다 했지. 좋았어, 좋았어. 거의 2시간 30분 정도 다 꾸며봤는데, 자, 일단은 그럼 미호부터 한번 멤버들을 어떻게 꾸며줬는지 볼까? 한 명씩 보여주면 되고, 오늘 리아는 아파가지고 불참이긴 한데 리아 것도 꾸몄겠지? 그럼 당연하지. 내가 리아를 얼마나 아끼는데. 오케이, 그럼. 오케이. 그럼 미호가 한번 꾸민 멤버들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정말 기대된다 이거. 일단 나는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도록 특징은 남겨놨어. 아, 그래야지 그래야지. 일단 누구부터 보지? 잠깐만. 내가 이거 프리캠 기능이 있더라. 프리캠으로 한번 쓱 볼게. 이렇게. 그런 기능이. 자, 한번 볼까? 일단은 귀여운 늑대부터 볼까? 오케이. 오. 늑대 캐릭터 기대. 와. 야, 진흙. 너무 귀엽다. 진흙 때 이거 바로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캐릭터? 아니, 너무 귀엽잖아. 깨물어서 죽여버리고 싶어. 늑대 특징을 살렸지, 내가. 진흙 때는 원래 이렇게 심심하게 생겼었는데 얼굴의 표정을 실사화시키면서 조금 더 재밌게 바꿨구나. 이번에는 요르르를 꾸며봤어. 요르르는 내가 공주같이 꾸몄지. 야, 이쁘다. 진짜 공주님이네. 나는 왜 야, 엄청 이쁜걸? 토끼나라 공주 컨셉이야. 등에다가 이렇게 인형을 매달고 있어. 완전 이쁘지? 머리핀도 달았고. 요르르의 원래 모습은 이랬지만 이렇게 변했습니다. 공주님으로. 목걸이도 좋은 거 했네. 그럼 진주 목걸이야. 그다음에 여맨이. 야, 나 기대된다. 야, 이게 이거 실사파님? 여맨이의 느낌을 그대로 담아봤어. 아, 무서워. 원래 이렇게 약간 로블록스 캐릭터 밋밋했지만 이렇게 실사 느낌으로. 그럼 그 다음은 리아야. 리아도 원래 모습을 남겨놨어. 리아가 엄청 좋아하겠지? 리아는 일단 덩치가 크고 갈색 피부잖아? 그치? 야, 이건 뭐야. 리아 많이 화끈하네. 문신도 했고. 이거 장르가 달라졌는데? 야, 이거 문신이 아니라 이거 뭐 태워먹은 거 아니야? 아니야, 리아가 얼마나 상남자스러운데. 야, 리아가 너무 섹시해졌다. 마지막은 댕댕인데, 댕댕이가 우는 연기를 잘하잖아? 바꿨을 때 우는 소리를 같이 내줬으면 좋겠어. 그래. 자, 오케이, 한번 볼까? 바꿀게. 댕댕이가 야, 이게 뭐야, 너무 징그럽다. 댕댕이의 실제 모습이야. 실제 모습이 아니야? 무서운데 조금. 구독. 좋아요. 다음에는 댕댕이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볼까? 누구 보여줄래? 처음으로? 일단 처음으로 리아부터 가보자. 오케이.
내가 리아를 어떻게 꾸몄냐면은 아주 귀엽게 대지에 태워졌지. 근데 얼굴이 안 보이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얼굴 위에 있잖아. 이거가 얼굴이야. 이게 얼굴이야? 내 숨은 의도를 못 알아차려 주는 거야? 와, 그렇구나. 한번 띄워봐, 띄워봐. 아니, 야, 귀엽네. 그래? 완전 귀여워, 완전 귀여워. 아, 귀엽네. 오케이, 다음. 다음은 우리 늑대야. 늑대는 어떻게? 늑대가 요즘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건강하게 만들어봤어. 어, 알았어. 보자. 이야, 이건 뭐야? 이 정도면 늑대도 너무... 건강할 수 있겠지? 야... 저 정도면은 너무 간 거 아닐까? 늑대가 도대체 뭘 받길래 이렇게 군침을 흐르는 거야? 아이고. 무섭다. 블루가 됐네. 블루가 됐네. 꼬리는 그대로 있네. 자, 다음. 자, 그 다음은 여맨이야. 여맨이도 자세는 강해 보이는데 약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진짜로 강하게 만들어졌어. 야, 이건 뭐야 도대체? 무서워. 이거 나 맞아? 여민이의 자세를 쏙 닮았잖아. 아니 뭐 거북목이야 나? 거북목이야. 야, 거북목이 너무 심하잖아 이건. 야, 무서워 이거. 야, 좀 이쁘게 만들라니까 이게 뭐야? 충분히 좀 멋지지 않나? 히어로 같은데. 아 근데 이거 로블록스 이거 끼고 입양원서 들어가면 관심 집중이긴 하겠다. 진짜. 오케이, 다음은 미호야. 기대 좀. 그래도 미호는 현실적이게 약간 시원시원한 스타일로 한번 꾸며봤어. 미호 꽤 정상적이라고. 오, 이쁜데? 나 완전 아이돌. 아이돌이다. 야, 이거 완전 아이돌? 나 좀 마음에 드는 듯? 야 뭐야. 아, 미호는 좀 생각보다 이쁘네. 아, 미호가 부끄러워한다. 아, 부끄러워. 야, 이쁘다. 나 이제 끝났나? 요루루 요루루 걸 만드는데 내가 좀 많은 시간이 들었어. 오케이. 어떻게 이 토끼의 맛을 살려야 될까 하면서 결국 살려냈지. 오케이. 오! 오! 귀여워. 너 진짜 잘했는데 이거? 오, 너무 귀여워. 오, 짱 귀여워. 내가 아까 말했지. 이거 꾸미다가 이거 바로 바꿀 수 있다고. 야, 이쁜데? 여기에 이제 감정 표현 살짝 넣어주면은 귀여워. 진짜 사랑스럽다. 괜찮은데? 요즘 로블록스 느낌? 이에요? 짱귀엽다. 이쁜데? 진짜? 귀여워. 요런이 어디 생각하세요? 이쪽이네. 원작자한테 100점 받았다 쟤! 귀엽다고 합니다. 이거 바꿀 수도 있겠는데요? 좋아요. 자, 이제는 누구부터 볼까? 오케이, 쥐늑대 거 한번 볼까? 내꺼 알았어. 난 늑대께 정말 기대돼. 자, 늑대야 어떤 걸로 변신할지 말해주고. 자, 일단은 내가 그 김리아로 변신해볼게. 리아 걸로 먼저. 야, 이건 뭐야 도대체? 이게 로블록스가 맞나 싶네. 리아는 이제 나쁜 악당 대마왕이 된 거야. 네. 그러니까 리아 MBTI가 ENTP거든. 딱 ENTP 어울리긴 한다. 맞아, 무섭게 생겼어. ENTP는 가슴 속에 있는 리아는 이렇게 생겼구나. ENTP는 그러니까 전쟁을 좋아하거든. 하지만 전쟁을 하러 가야지. 어깨의 아보카도는 여전히 수상하게 지켜지고 있네. 그치, 사실 나는 거의 다 보스 몹을 만들어 놨어. 오케이, 이게 보스 버전이구나. 멤버들이 만약 보스가 된다면? 자, 이거는 대마왕 김리아였고, 자, 오케이. 다음에는 마녀 단미호야. 마녀 단미호. 보스. 완전 섹시하겠는데. 야, 이게 얼굴만 안 보면 이게 섹시하긴 해. 얼굴 보면. 자, 마녀 단미호는 이제 기술도 쓴다고. 기술도. 오케이. 자, 슉. 얘들아 가봐, 절로 절로 가보래. 올라가봐. 갇혀! 야, 갇힌다! 신기한데? 자, 이렇게 마녀 단면 아주 무서운 친구야. 야, 가둔다. 속박시킨다. 좋네요. 그치. 자, 다음은 탈주 닌자 댕댕이 실사 버전이야. 탈주 닌자 댕댕이. 탈주 닌자 댕댕이고 얘는 딱히 아무것도 쓰지 않아. 그냥 막대기로 때려. 귀엽자야. 귀엽게. 이거 마법사야 닌자야 이거. 이건 그냥 마법이야. 마법도 아니고 막대기야. 아직도 아파. 귀엽긴 하네. 귀엽긴 해. 자, 다음은 꿈의 섬의 주인 잉여맨이야. 꿈의 섬의 주인 잉여맨. 네임드 센스 좋아. 오케이. 뭐야 이거.
엘프다 엘프. 엘프족이야? 안녕 자기 안녕. 자기 마음의 공간에 끌어들여서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해줘. 아 그래? 약간 이 세계의 사람이구나. 그렇지. 엘프 잉여맨이야. 오케이. 다음. 자, 마지막은 1페이지와 2페이지가 나뉘어 있으니까 1페이지를 먼저 보여줄게. 1페이지가 더 좋은데. 야, 1단 변신, 2단 변신이 있다는 거지? 사실 그냥 비슷하니까 그냥 그렇다고 했죠. 아, 알았어. 요루루, 요루루야? 뭐야? 맞아, 이거는 요루루야. 야, 저게 뭐야? 야, 이거는 켄타우로스와 뭐... 요루루가 합체한 요르고스라 그래. 요르고스. 요르고스. 야, 신화야? 1페이지 때는 아주 강력한 냉기 마법과 야. 불 마법을 사용해. 아 그리고 야 눈이 3개야. 자 그리고 2페이지를 보여줄게. 어 변신? 변신! 그게 뭐야? 아 도대체 이게 뭔데? 자 2페이지는 눈이 좀 많아졌지. 어 늑대야 너 진짜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늑대야 너가 생각하는 요루루는 도대체 어떤 아이인 거야? 야 자, 그리고 보... 이 요루루는 기술도 쓴다고. 오 써봐. 와 야 와 야 죽겠는데? 야 웃음밖에 안 나와. 이게 도대체 엄청난 기술이지. 끝났나? 아 끝이야. 아 드디어 끝났네. 구독. 자 이제 다 봤나? 아니요 저도. 아 맞다 요루루 남았지. 오케이. 아 저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요루루를 까먹고 있었네. 자 오케이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요 일단은 여맨님을 네. 먼저 아니다 진흙대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오케이. 평소에 악감적인 썼던 네, 이거는 진흙대 클럽 룩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 어. 아, 야, 엄청 이쁜데, 근데? 야, 미인인데? 야, 미인이야! 입에 물고 있는 건 술인가요? 그럼요. 아, 술을 먹고 술 한잔 있고. 술 한잔 빨고 있는 주일대의 모습. 클럽을 가는. 어허. 아, 근데 얼굴만 봤을 때 엄청 이뻐, 이거 봐요. 엄청 이쁘다. 핫걸? 클럽 핫걸? 야, 옆에 아저씨가 야, 그 헌팅 하는데? 언제 왔어요? 이거는 진짜 헌팅이 아니고 진짜 사냥하는 거 아니야? 아 얘는 진짜 위험하다 야. 도망가. 아니 코에 얘 코 위에서 코털이 났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주인한테 잘 봤고요. 네, 이쁘네. 다음은 잉여맨님인데요. 제가 평소에 아 옆에 가주세요 아저씨. 평소에 잉여맨님의 다이나믹한 스킨을 보면서 좀 약간 러블리함이 모자라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러블리 펑키걸? 여매님을 만들어 왔습니다. 왜 다 여자로 만들었어 남자들. 아 코에 이게 리아 밴드도 붙였고. 네, 팔 근육 안 보이세요? 아 팔 근육 야 엄청 이쁘네. 뒤태 봐. 노래를 좋아하는 모습. 어 이쁘네요. 그 다음은요? 네. 댕댕이의 데이트룩이라는 컨셉의 아바타입니다. 떡도 이상할 것 같아. 야 뭐야 댕댕이 맞아? 왜 다 여자로 만드냐고! 아니 남자애들이 왜 다 여자로 만드냐고! 여자화 여자화! 야 여비야 3페이지다! 아 여기 강아지도 있네요. 그리고 가방에 그럼요 댕댕님이니까 댕댕이 귀와 댕댕이래. 어 실제로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인데요 저거? 종류가? 어 박수 오케이 자 다음 다음은 해변의 여인 김리아입니다. 해변의 여인? 다 여자가 됐네요? 오! 오 이거는 리아답지 오. 않게 이쁘네요. 하도 못생겨가지고. 아 하도 못생겼다고. 가로 엎었구나. 아 옆에 뭐하세요? 어 이쁘다.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보면 진짜 이렇게 보면 리아 같지가 않아요. 맞아? 어 진짜.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아, 마지막은 담요님입니다. 오케이 한번 담요님 기대해 볼게요. 담요님의 로블록스 캐릭터가 예뻤잖아요. 아. 그래서. 근데 너무 약간 아이돌 같아서 친숙한 느낌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아 맞아 맞아. 약간 당장이라도 이웃집 문을 열고 아,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옆, 만들어 왔어요. 옆집에 살고 있는 누나. 언니. 아 뭐야? 옆집 오, 옆집 백수 오빠네? 이거 나 아니야? 아니 이거 나잖아. MP3 꽂고 있어. 남이오니. 아 둘이 근데 남. 둘이 근데 수염이 커플이시네요. 커플룩이에요. 어 뭐야 이거 댕댕이 아니야? 아니에요.
오케이. 가면 뒤엔 이런 사람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좋아요. 그럼 제 차례네요. 기대해 주세요. 일단 먼저 요루루부터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요루루부터. 저 기대합니다.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루루. 아, 이거는 좀 해외에서 유행하길래 똑같이 좀 따라해 봤어요. 요루루. 뭐야? 이게 뭐야? 해외에서 유행하길래 요루루 느낌으로 요루루 약간 SD 버전, 그러니까 조그만 버전, 쪼꼬미 버전으로. 저를 귀엽다. 다들 조그맣게 만드셨네. 나 그쵸, 님을 보고 바로 조그맣게 만든 거죠. 귀엽죠? 귀엽네요. 어이구, 이렇게 하니까 점점 조그매지는데? 뭐야? 왜 점점 작아지는 거야? 그리고 눈 옆에 이렇게 토끼 이렇게 붙였고요. 아니면 완전 요루루 느낌을 제대로 살리지 않았나? 이렇게 했고요. 자, 다음. 아. 다음은 리아 보여드릴게요. 리아. 오, 리아. 아니야, 단미호부터 보여줘야겠다. 어, 나? 네, 단미호. 과연 나는? 아! 어. 장르가 달라졌는데? 금방이라도 필살기 쓸 것 같이 생겼잖아. 신. 신이라는 느낌을 줬고요. 아, 예. 무서워졌는데? 표정이. 완전 강력한 모습이지. 자, 다음. 좋아요. 전투 버전을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어, 이번에는 리아. 리아 뭐 보여드릴게요. 리아. 오. 귀여워. 와. 귀엽다. 리아 완전 귀엽다. 그치, 귀엽지. 이 모자가 모자가 이렇게 낑낀 게 포인트고요. 리아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정말 좋아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이거 당장 써도 돼. 이건 이거는 완전 예뻐. 귀엽지 않아? 귀여워. 귀여워. 그 다음에 늑대 늑대 공주 만들어 봤습니다. 어? 어? 이 아리따운 여성분은 누구지? 깔끔하죠? 늑대 옆부터 보세요. 똑같아요. 공주들의 모임. 공주 파티. 공주 파티. 야, 늑대 이 포인트가 이 머리카락이고 화장. 시순 씨, 양갈래가 너무 귀여우셔요. 이 초크가 포인트입니다. 귀엽다. 사람인데 걔 목줄 같은 걸 차고 다니네요. 어, 야, 주인대가 반했어, 한눈에. 아, 뭐야. 아, 너무 예뻐. 마지막, 내가 제일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댕댕이. 댕댕이를 마지막에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댕댕이는 이걸로 바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었습니다. 짠! 어? 어?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키도 크고. 와.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그대로 입혔죠. 하지만 너무 멋있지 않나요? 노른 손에 흑염룡이 살 것 같아. 옆에 서보세요, 댕댕이 씨. 확실히 좀 더 멋있지 않나? 그쵸? 야, 뭔가 국적이 다른 것 같다. 여맨이가 그러니까. 꾸민 건 일본 사람이고 애니 캐릭터. 댕댕이는 K-POP 같아. 댕댕이 애니화. 애니화 댕댕. 애니화 댕댕. 애댕이. 그 느낌을 그대로 줘서 색깔도 똑같이 이렇게 옷을 맞췄습니다. 이겨면. 자, 어쨌든 이렇게 멤버들한테 각자 이렇게 저희들이 이런 스킨이 어떠냐고 추천을 해줬는데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마음에 드는 거 있었어요? 네! 네! 뭐요, 뭐요? 제가 만든 보스 요루루야! 뭐? 아, 이거, 근데 이거, 이거 다 달라면 철로복스 든다. 이거 은근 쌉니다. 구매하세요. 와, 저는... 50만 로벅스짜리가 있는데? 저는 여매님이 만든 저요. 아, 뭐였더라? 아, 그거? 지금 그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아, 그거 좋았지.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건 실제로 정말로 로블록스 안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꾸며본 거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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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